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의 상반기 여러분들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썸이나 커플이신 분들 모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선택지는 언제나 4가지 선택해 주세요. 5월 상반기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연애운입니다. 가볼게요. 벅타. 자, 첫 번째 선택지예요. 5월의 상반기 연애운이고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5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만찬을 즐기는 앨리스가 있어요. 토끼도 있고요, 사내도 있고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타로는요, 전차의 타로예요. 일이 바퀴 땡글땡글땡글한 바퀴 보이시나요? 일이 잘 순조롭게 풀려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고집대로 추진해봐도 좋다는 걸 상징합니다. 하지만요, 여기 이렇게 곰이 있어요. 시뻘건 곰이 바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전차와 마주보고 있는 타로는 자연의 타로, 정체의 타로. 여기 이렇게 초록색, 그리고 요 돌덩이는요, 크게 변화가 없다, 당신의 신변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라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타로입니다. 일단은요, 잔치, 만찬을 베풀고 있으니까요,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연애 쪽으로는요, 그래서 좀 성급하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해보고 싶은 거, 빨리빨리 해보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는요 조금 성급한 거는요 안 돼요. 왜냐면요 상대방이요, 자, 이렇게 시뻘건 곰입니다.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여기 천천히 자연 정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좀 천천히 가는 걸 바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순조롭게 잘 풀려가는 올해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요, 만찬을 베풀고 있는 타로가 키워드 타로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요 대립을 암시하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차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편안함의 타로와 마주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급하게 마음만 먹지 않는다면 올해 상반기는 순조롭게 풀려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원숭이 머리 위에 또 이렇게 돌덩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자면요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조금 다스려 주셔라.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타로가 나와주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요, 요 타로는요, 월드의 타로라고 해서요, 여기 이렇게 시뻘겋게 태양이 떠 있습니다. 이미 완벽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5월이니까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거나 다가가거나 연애 쪽에서요, 일을 벌리시지 마시고요. 아, 요거는 전차기 때문에요, 5월 상반기 무언가 여행을 떠나신다거나 이동수를 크게 가져가시면은요 조금 곰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이미 완벽합니다. 시뻘건 태양, 목적 달성에 이 태양이 떠 있어요. 자, 급하게만 마음 먹지 않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여인이요, 칼을 이렇게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왕관도 있네요. 너무 본인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남자가요, 새로운 출발과 기회와 희망, 기타 등등 긍정적인 사항을 암시하는 이 나무를요, 이렇게 한 움큼 한 아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짊어지려면 힘이 들어가겠죠.
그런 노력과 성실함, 기타 등등을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요,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 모든 걸 결정 내리면요, 그게 나중에 굉장히 큰 의견 대립, 그리고 다툼의 불씨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좋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만찬을 즐기고 있잖아요. 전차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혼자서만 의견을 주장하지 마시고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조율해서 가시는 그런 여유를 가져주시는 게, 왜냐면요, 사실 여러분의 상대방은 좀 재수가 없다고 할까요?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요,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어요. 고집도 세고요, 여러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새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왕관도 있다면요,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게 맞아요. 그 얘기를 안 듣고 자신의 고집만 부리고 주장만 펼치는 상대방, 예쁘게 보일 리 없죠. 그래도요, 어차피 혼자는 아닙니다. 연애이기 때문에, 연애는 쌍방이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의견을 조율해서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적당히 그 사람의 체면과 그 사람의 뜻을 좀 길을 살려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자, 여기 남녀가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찬을 즐기는 타로와 비슷한 의미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끌어안고 키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남자가요 여자를 이렇게 호기심에 어려서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동한다, 많이 생긴다, 그리고 관심이 많이 생긴다, 뭐 그런 뜻이니까요. 사실 여기 숫자가 2라고 써 있습니다. 마이너 타로예요. 관심의 정도가 점점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딱 시작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점점 올려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지요, 그 쓸데없는 고집이나 쓸데없는 인정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바랄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상대방 쪽에서요 알게 됐고, 뭔가 호감을 표현했고 하는데 주도권을 잡고 싶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 결론은요, 또 이렇게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밥을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요 식탁 아래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5월 상반기는요 나쁘지 않아요. 만찬, 그리고 키스, 그리고요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간다. 그렇죠? 진짜 대화는 이렇게 식탁 안에서 벌어지죠? 제 점수를 따지면 한 97점 드리고 싶고요. 전차 있다고 해서, 그리고 만찬,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의견이 설사 틀렸다고 해도 그분의 길을 살려주세요. 적당히 받아주시면서 자, 함께 하시면 아시죠? 만찬이에요. 좋은 5월 상반기 여러분, 저는 97점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가져라 아니면 잃을 것이다. 가져라 아니면 잃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5월 상반기 여러분은 좀 뛰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일 필요, 칼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일 필요, 조금 적극적인 행동 가져가시면, 그리고 그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잘 받아주시면 분명히 좋은 5월 상반기 연애운 97점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완성. 자, 완성의 타로예요. 보이시나요? 완성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5월달 여러분은요, 이 상반기 걸으셔야 돼요. 상반기 한번 걸어보시죠.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5월의 상반기에요. 여러분들의 예,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커플이나 썸, 예, 모든 분 다 해당되고요. 자, 가볼게요. 두 번째 선택지,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5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가운데 키워드 타로가요. 거북이에요. 거북이니까요. 예, 좋은 자. 예, 그리고요. 일의 진행이 늦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자이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충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거북이 좋은 자이면서요. 상황이 조금 그만큼 느리느리 펼쳐질 거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타로입니다. 제가요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상황이 좀 느리게 펼쳐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3자 충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5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 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다시 예. 달이 떴어요. 그리고요. 시커멓고 암울합니다. 이거는요. 속임수의 타로라고 보시면 돼요. 변덕이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창끝이 여러분 한 사내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 황제의 타로가 있고요. 이거는 황금이에요. 그리고요. 소년의 타로가 있고요. 자, 소년의 타로는요. 뭐 즐거운 일, 기쁜 일, 재미난 일이 많이 펼쳐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의 목에 걸린 이 목걸이, 황금의 목걸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두 번째 선택지의 결론,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두 분 좋은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너무 예,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두 분의 결정에 달린 거고 두 분이 이뤄나가고 만들어 가실 연애이지 너무 다른 사람들 예, 주변의 말을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 창끝이 사내를 노리고 있다는 이 좀 날카로운 타로는요. 좀 부정적인 상황과 트러블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 두 분 사이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극복하기 어려운 일. 그렇게 예, 제가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요. 여기 자연의 타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문제는요.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 문제에 여러분이 해결을 보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예, 참고한다 하면요. 이렇게 창이 더 날카로워지고요. 예, 문제거리를 암시하는 이 붉은색 요 예,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 타로의 상황에 더 맞아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두 분, 그냥 두 분이 알아서 좋은 사랑 하세요. 좋은 만남 가져가시고요. 연애를 이어가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요, 꼬치꼬치 일일이 다른 사람들의 개입을 예, 허용하신다거나 예, 그 사람들의 말을, 충고를 물론 그쪽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하는 충고겠지만 책임지지 못한, 아까 제가 속임수라고 말씀드렸죠? 책임지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5월 상반기 여러분은 그냥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좋은 만남, 좋은 연애 하십시오. 여기 황제의 타로 있고요. 자, 여황제의 타로입니다. 예. 황제고 여황제라 보시면 돼요. 왕이고 여황제라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 황제랑 요 소년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펜타클, 행운의 상징과는 황금의 동전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두 분이서 해결 보실 일이세요. 아무리
상황이 좀 안 좋고 문제가 발생해도요. 여기 희생의 타로, 자, 굉장히 긍정적인 예,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 좀 먼 곳을 바라보고 혼자 남자 혼자 있고요. 여기 결론인데 이 섹슈얼 타로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자가 울고 있어요. 혼자 있고 조금 울고 있어요. 그죠? 힘이 들썼어요. 두 분 사이. 하지만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5월 상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생각만큼 예, 내 마음을 저 사람이 몰라주고 예,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 좀 권태기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북이, 예, 권태기 좀 빠질 수 있지만 그거는 두 분 사이에서 해결하실 일이지 다른 사람의 의견과 그리고 조언을 너무 참고하시면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입니다. 자, 이것도요, 황제를 암시하는 타로고요. 그리고 남녀가 키스를 또 하고 있어요. 예. 이 의미는요, 이렇게 황금의 타로의 예, 2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배경이 좀 약간 좀 다운되어 있죠? 좀 침울하다고 할까요? 예, 그냥 이미지를 한번 딱 보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지만 예, 뭐 밝거나 그렇진 않죠? 예, 좀 서로 마음이 좀 어색하고 엇갈렸어요. 예, 함께 있지만 서로에게 아,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그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5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은요, 가벼운 다툼 정도, 그리고 살짝 쿵 오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막 들으시면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두 분 사이에서 해결하십시오. 두 분 예쁜 사랑 하세요. 그럼 되세요. 자, 그럼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다. 예,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다. 좀 의미심장하네요. 다른 사람의 개입을 너무 많이 허용하셨나요? 그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듣고 벌써 예, 그분한테 질러버리셨나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 괜찮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5월 상반기 해봤자 며칠 사이에, 2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시고요. 자, 얼마든지 예. 타로는 행동을 자 바꾸는 거예요. 그죠? 행동을 바꿔서요, 예, 결과까지도 예, 바꾸는 예, 그런 예, 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이대로만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이 이미 선을 넘었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자, 여기 이렇게 책을 들고 있어요. 예,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예, 좀 냉정해지세요. 여러분 스스로 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할 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5월 상반기가 되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예, 좋은 예, 두 분이 사랑하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 그런 인연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두 분 예, 좋은 만남 하시고요. 좋은 연애 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5월의 상반기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가볼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잠시만요. 자, 5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여기서는요, 자, 두 남녀가요, 하나의 목걸이로 자 이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사랑의 완성, 연애의 완성을 상징하는데요. 여기
요거는요, 예, 요리사예요. 자, 앨리스의 나라, 이상한 나라에서의 요리사가 마법의 궁을, 예, 아쉬움에 돌아보면서, 예, 빠져나가고 있어요. 떠나간다. 그런 의미를, 예,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요 타로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심장이, 사람의 얼굴을 한 붉은 심장이 칼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조금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이렇게 소년의 머리가 산발한 고민의 타로, 예, 여러분의 상대방, 여러분의 이성이요, 지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 놔두고 저 견눈질 한눈을 팔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살짝 주의사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동굴에, 노란 동굴에 혼자 쓸쓸히 앉아있는, 예, 여기 사내예요. 가부좌를 틀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이성, 상대방이요, 조금 쓸쓸해요.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런 챙김을 좀 바라고 있다.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의 상반기, 이분을요, 혼자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이제 뭐 다 잡은 물고기라 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사랑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이셨나요? 안심을 하셨나요? 상대방이, 자, 이렇게 사람 머리 위에 돌덩이, 돌덩이는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의 속을 새긴다. 예, 심장에 칼을 푹푹 찔러요. 자, 그리고요,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뭐 어딘가 떠나고 있죠? 약간의 바람을 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먹잇감,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이에요. 배경이 시뻘건색입니다. 예, 사냥에 성공했다는 건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요, 예, 방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조금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예요.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5월 상반기 여러분의 그 사람 이성이 외롭고, 아, 혼자 있다, 쓸쓸하다, 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시니까요, 좀 챙겨주세요. 예, 고민에 빠진다, 다른 사람을 곁눈질한다. 여기 보시면요, 자, 0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타로는요, 타로에서 0번은 광대예요. 광대,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이게요, 긍정적으로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시도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살짝 부정적인 의미로 그냥, 예, 자기도 모르게, 예,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면, 예, 나한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겠지만 그냥 충동적으로 실수가 되는 행동과 일, 사건, 사고를 많이 벌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광대의 타로인데요. 광대의 타로가 두 개나 이렇게 나와줬어요. 요거는 결론의 자리고요. 이거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5월 상반기 여러분들은요, 그 이성이 좀 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좀 바람에 기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골치 썩이게 할 수 있어요. 여기요, 황금의 타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7개나 나와줬지만요, 이 여인의 표정이 어떠신가요? 이 황금의 타로를 가진 그런 기쁨의 표정은 아니죠. 예,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 여러분이 너무 방심할 수 있습니다. 썸이시라면, 상대방 이제 사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에서 방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커플이시라면요, 이제 뭐 됐는데, 예, 내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을 배려해야 돼? 이제 뭐, 아, 우리가 뭐, 예, 썸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여황제, 예, 여황제 자신감이 잔뜩, 예, 가진 표정인데요,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마음 조금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심판의 타로가 또 나와줬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남자에게 무언가 시키고 있죠. 여러분이 더
크게 표현되어 있고, 여자가 더 크게 표현되어 있고요. 남자는 이렇게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요, 이 남자분이 당장 여러분을 떠나신다거나 예, 그러진 않아도 마음은 예, 마음은 어느 정도는 아 이제 너에게 나는 무슨 의미이냐, 예, 아 나 혼자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 그리고 다른 이성에게 그래서 관심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예. 확 5월 중 상반기에 여러분을 떠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는 분명히 동요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자신감에 빠지셨나요? 예, 연인의 타로, 예,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이지만 이 키워드 타로가 예, 왕궁을 떠나는 마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외롭진 않은지, 나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너무 챙겨주지 않고 내 생각만 하진 않았는지 그런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광대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예,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 은연 중에라도 한두 마디씩 틱틱 내뱉을 거예요. 자, 그런 걸요. 좀 예민하게 들어주시고요. 어? 제가 저 사람 왜 저런 얘기하지? 내가 좀 긴장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아, 분명히 무언가 저기에는 뜻이 있다. 그런 거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서 예,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예. 상대방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모두 좀 관심을 예, 가져주세요. 좀 피곤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좀 연애가 진전이 되고 그러면은 사실 좀 지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 피곤한 상황은. 근데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분이 예, 좀 애정을 갈구하고 있어요. 좀 애정을 좀 주시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5월 상반기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물고 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물고 늘어지는 것을 조심하시래요. 아마 저쪽에서요. 되게 아이처럼 뭐 약간 칭얼댄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싸움, 시비를 걸어온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볼까요? 자, 교황의 타로입니다. 집요하게 예, 자기가 지금 뚱해요. 쌓인 게 많아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얘기 한번 해봐 해서 시작하면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이유는 이 안에 쌓아두고 있는 생각이 많아요. 네, 물고 늘어지는 거를 조심하세요. 피곤해서 여러분도 좀 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너무 큰 싸움이 되지 않게 5월 상반기에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 조금씩 예, 김을 뺀다고 하죠. 예, 그분에게 관심을 좀 애정을 좀 주시는 예, 그런 연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폭타. 자, 5월의 상반기 연애운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5월의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고요.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요, 커플이신 분들, 그러면요, 상대방 이성, 태양이고 황금이에요. 그리고요, 5만 방자의 시뻘건 이빨입니다. 커플이신 분들은요, 상대방을 그냥 참아주세요. 이미 이렇게 두 분은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남녀가요, 하나의 목걸이로 묶여져 있어요. 사랑의 타로고요. 이 타로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타로는 아닌데요. 오늘 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커플이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요. 헤어지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짜증이나 불만 그리고요. 오만 방자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막무가내 행동 그게 5월 상반기에 펼쳐질 일이고요. 어떻게 해요? 받아주세요. 커플이시니까요. 그럼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여왕제입니다. 여러분이 너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예,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얘기해도요. 이렇게 눈을 가려줬고요. 두 개의 칼이 여자의 목을 이렇게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을 게 없어요. 그분은요. 지금요. 태양이 떴고요. 그리고요. 황금의 가면을 들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요. 돈이 잘 되고요. 돈이 잘 들어오고요. 자신감에 넘쳐 흘러요. 자만심, 자존감이 아주 뿜뿜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괜히 짜증을 부리고요. 그런 게 이렇게 무너지는 탑, 예,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올 상반기 여러분은요, 커플이신 분들은요, 상대방의 좀 예의 없는 행동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커플이시니까, 예, 좀 이해해 주시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분의 지금 감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시면서 풀어가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어머니를 상징하는 어머니의 타로까지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사귀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 많이 벌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요. 상대방이 아 정말 감춰진 성격. 저런 모습은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나와 맞는 모습일까? 이런 거 알아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그분은 예,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건 부정적인 상황, 나쁜 일이 펼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일이 잘 되니까요.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잘 풀리니까. 요 시기가 좀 지난 뒤에 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예의가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알아들어도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아마 이렇게 어차피 두 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만큼 사랑으로 이어져 있을 만큼 교감하시고 파장이 맞는 분이시니까 알아들으실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5월달 조금 막무가내 행동,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행동을 보여주시겠네요. 커플 사이에서는 이해해 주세요. 예, 커플 사이에서는요. 하지만요, 썸이나 예를 들자면 재회, 요거는 일단은 멈춤입니다. 멈춤이라는 게 관계를 이어가진 마시고요. 자, 그분의 왜 나한테 이렇게 재회라면요, 연락을 했지? 아니면 썸남이라면 나에게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럴까? 그런 거 생각하실 좀 필요가 있으세요. 너무 급하게 예. 일단은 재회가 이루어졌다거나 썸남과 연결이 됐다, 연락이 됐다고 해서 좋아하실 건 없으시고요. 일단 멈춤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분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으세요. 쉽게 말하세요. 그분의 예의 없는 행동 이런 거 있잖아요. 막무가내로 다가오고 이런 거를 모두 그런 것까지 모두 이해해 줄 필요는 없으십니다. 커플이시라면은 뭐 그런 거 이해해 주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요. 썸이나 뭐 재회 쪽에서는 여러분이 태양과 그 다음에 황금에 가면 상대방 이성이 일이 잘 되는 거야 뭐 좋은 일이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좀 예의 없이 다가오는 거 자신감 자존감이 뿜뿜해서 여러분을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받아주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럼 이 미약을 마시는 게 아니라 억지로 먹이고 있죠. 이런 사내 그분의 자신감 넘치는 행동에 좀 취해서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라고 약간 착각일 수 있어요. 이분을 만나시기에 좋지 않은 분일 수도 있고요. 예. 잘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여기 남녀가 있고요.
여기 펜타크 황금의 동전, 커다란 황금의 동전이요.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나쁜 상황,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실 것도 없으시다는 거죠. 예.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차라리 커플이 이미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예, 교감했고 서로 감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참아주고 넘어가고 좀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얘기가 돼요. 하지만 썸이나 재회 쪽에서 이런 쌍둥이가 서로 얼굴을 찡그리고 예, 노려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짜증을 부린다거나 그리고 자기 의견대로만 하신다거나 뭐 바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예. 좀 막말을 하신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너무 좋은 쪽으로만 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좀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 그게요. 5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입니다. 예. 자,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자. 그렇죠? 일단은요. 만나는 보세요. 만나는 보시고 자, 판단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예.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 받아주시지 마시고요. 자, 다시 황제의 타로가 나왔습니다. 아, 그분이요. 예. 무언가 예. 5월 상반기에는요. 자신감이 뿜뿜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행동에 거침이 없네요. 도를 지나친 예의를 넘어서 선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예의가 없는 거지. 일단 만나보고 그리고 판단하세요. 자, 5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었습니다. 응원합니다. 복타.